바람망 봉황봉 망봉루라고 되어 있네요. 망봉루에 서면 북한산 일곱 봉우리를 한눈에 바라 보인다. 큰 인물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봉우리봉 대신 황새봉을 차용했습니다. 겨손들은 잠깐 숨을 고르시면서 모든 일이 행복과 국운 융성을 기원하십시오. 기해년 9월 추운절에 아름다운 명소가 비로소 망봉루라는 이름을 얻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판은 없습니다. 7봉 더 이상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바위가 바로 앞에 있는 물개 바위,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두꺼비 바위가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실까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여기서 뭐 그림을 그렸었죠. 색연필로. 여기 굉장히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체육공원, 뭐 성시경 공원까지 저기 있죠. 자, 기대하십시오. 물개바위. 그죠? 이 앞에 이쪽에 왼쪽에 주둥이 있고 입도 있고. 그죠? 자, 이제 두꺼비 바위 보시겠습니다. 그죠, 여기 길 쪽이 이제 말 굽처럼 U자 모양인데 워싱하기도 참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